물어 물? 아니에요 아니에요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대림선에서 나온 꽃게 얼큰 어묵탕 제품 되겠습니다. 꽃게 맛이 꽂혔다 해가지고요. 꽃게 베이스의 육수에 얼큰한 양념의 깊은 맛에 있어가지고 전자레인지 3분 돌리시면 되고요. 사주 대림에서 나왔고 시유품 시면서 2,500원 좀 비싸긴 한데, 자 얼마나 얼큰할지 자 뜯어보. 뜯을 때 조심해야 돼. 자 조심하시고 자. 그건 제가 잘 몰라서요. 예. 자, 그냥 먹어보면 꽃게 맛보다는 그냥 어묵 맛이 강한 듯한 느낌? 좀 잘 흔들어줘야 되는데. 자, 이쪽에 더웠는데 꽃게살은 안 보인다. 저번에 명태 같은 경우에는 좀 나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2,500원짜리 치고는 좀 아쉬운 느낌인데요. 자, 어묵도 한번 참고 먹어봐야지. 꽃게맛 나요? 진짜 나? 자,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먹어봅시다. 자, 전자레인지에다가 데워갖고 왔는데요. 자, 난 그대로인 것 같은데? 아까부터 덜한 것 같아요? 약간 뭐 개맛이 좀 나. 적당한 정도고요. 뭐 개맛은 제대로 안 나는 것 같고 그냥 뭐 그닥 뭐 맵지도 않잖아. 그냥 뭐 그냥 뭐 적당한 정도고요. 좀 그 게살이나 좀 대게살이나 살짝 넣어주지. 안 되면 맛살이라도. 그냥 매운 것도 그냥 살짝 매콤한 정도고. 네, 라면 일반 라면보다도 매콤한 맛은 안 나서 그냥 뭐 편의점 앞에서 그냥 뭐 소주 한잔 하시면서 국물 생각날 때 그냥 컵라면 드세요. 자, 뭐 그런 제품. 뭐 오뎅 좋아하시는 분은 오뎅 뭐 이것도 드셔도 좋을 것 같으니까 참고하셔서 맛있게 드셔보시기. 알아서 하시고 안녕히 계십시오. 맛없다.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